이거 싹 긁어가지고 옆으로 싹 이렇게 참 편하죠. 안녕하세요, 농밥밭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지금 저는 감자를 다 심었는데, 이 감자를 심을 때 그 제가 만든 감자 파종기 이걸로 감자를 심었어요. 근데 좀 복토량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복토를 해야 되는데, 그 시중에는 이제 북삽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복토하기 아주 편하게 서서 그 흙을 딱 쓸어 담아서 살짝 비틀어 주면은 그 두둑에 흙이 싹 놓이고, 요게 아주 편리한 도구가 개발이 돼서 이제 유통을 되고 있죠. 근데 이게 그 스텐 재질에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. 뭐 4만원에서 5만원 요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또 반면에 그 손으로 이제 북삽을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제품도 있습니다. 제가 사진으로 잠깐 띄워드리면, 자,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요게 한 3천원에서 5천원 요 정도 가격 합니다. 그리고 철물점이나 아니면 농자재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자루가 있어요. 자루. 예. 보통 뭐지, 갈퀴나 아니면은 괭이 요런 거 자루를 교체할 수 있게 자루가 판매가 되는데, 요게 한 10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은 5000원이면은 자, 이 북삽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자, 이렇게 짠. 자,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. 그 원래는 요 손잡이가 평행하게 돼 있던 거죠. 근데 요거를 그냥 휜 거예요. 요런 식으로 힘을 쓰면은 이렇게 휘어집니다. 여기에다가 요 자로 달고, 그 다음에 피스 앞뒤로 하나를 딱 박아줍니다. 근데 요게 상당히 얇아가지고 내구성은 조금 떨어집니다. 그런데 뭐 생땅을 뭐 파재 끼고 잡초를 제거하고 요런 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, 어느 정도 이제 로타리 경운이 된 밭에서 이제 복토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감자 이게 복토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자, 지금 제가 뭐 촬영 장비를 하나도 갖고 온 게 없어서 휴대폰으로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. 요거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옆으로 싹 이렇게 참 편하죠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물론 그 농기구를 개발하시고 이제 판매하시는 그 업체에서는 정품을 사서 쓰는 게 참 도움이 되겠죠. 저희 같은 농민들도 사실 그런 정품을 쓰는 게 좋긴 좋습니다.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,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게 저렴해지려면은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, 또 그게 그렇게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건들이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농기구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비싸긴 합니다. 또 웬만하면은 그런 거를 사서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, 뭐 간단하게 작업 조금 한다고 또 그 생각보다 많은 돈을 들이기는 또 힘들죠. 그렇기 때문에 자, 이런 식으로 한 5000원이면 자,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북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저도 북삽을 하나 사볼까 하다가 마침 요런 게 또 이제 농자재 갔는데, 요 꼬투머리 요거 손으로 하는 거 요게 딱 눈에 띄길래 이거 갖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되네요. 잘. 자, 그럼 이렇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예, 정품을 사서 쓰시는 걸 웬만하면 추천을 드립니다. 튼튼해요 그것들은, 스텐으로 돼 가지고. 하지만 그게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 싶을 때는 자, 요런 식으로, 예, 이런 식으로 한 5000원 정도 드리면 됩니다. 피스 두 개 받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과 안 돼요.